주식방송 코카이 진행맡고 있는 주식피디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보안 관련돼 가지고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어서 이게 서버 보안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잘또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주제로 LSU의 김민수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SU 김민수입니다. 자, 일단 LSU 하니까 네. 이거 뭐 GS 뭐 LG 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관련 없고요. 저 LS는 유닉스 명령어 중에 LS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엔지니어시군요. 저 개발자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저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 유닉스를 사용할 때 그렇죠, 사용하는 명령어라서 아, 맞죠. 거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떼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보안 얘기를 할 텐데, 네. 요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뭐 외부에 보안 뭐 랜섬웨어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APT 공격 많지만, 그렇죠. 이게 외부 보안도 보안이지만 사실 내부 보안도 계속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내부 보안이 기본적으로 내부 보안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자에 의한 위협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또 외부자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또 내부의 보안의 위협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부 자체에 대한 보안을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네. 이 내부자들에 대한 이런 보안 위협 같은 걸좀 많이 감쇄시키려면 네.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어떤 권한 관리라든지 접근제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정책 같은 거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중요한 DB는 많거든요. 근데 그걸 예. 저희가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네. 그뭐 분야마다 뭐 DB다, 서버다 다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을 관리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조그만 회사, 중견 회사들이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제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 뭐 회사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요즘 우리 비즈니스가 자꾸 이제 뭐 24/7 또좀 디지털화가 되니까 사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만에 하나 갖고 있는 어떤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되거나 어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또 이미지 비즈니스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그렇죠. 네.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서버가 좀한 5대에서 10대, 20대 정도 가지고 있지만 관리를 할수 없는 뭐 관리나 보안이 어려운 이쪽을 현재는 조금 더 보안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정보 기술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실제 비즈니스 자체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이미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기술 유출로 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서비스가 문제 생기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 주요한 그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가져가는데 주요한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일수록 뭐 규모가 엄청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핵심 비즈니스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뭔가 중단된다든지 하면 어떤 중소기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 그러한 상황을 사실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보가 중요하고 이런 회사들은 이런 보안 중에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파트의 보안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뭐 정부도 이제 이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각 회사들, 중소기업은 좀 덜한데 이제 공공이라든지 큰 금융사, 그렇죠. 기관. 그룹사들은 가능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을 두어서 규제를 둬서 그 보안적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또 감사를 하고 이런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모든 이제 중소기업들이 일단 네트워크 보안, 서버 보안, PC 보안 다 중요한 거겠지만, 일단 뭐 네트워크 보안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요즘 거의 뭐 대세가 뭐냐면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는 진리 같아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보안 제품, 다양한 보안 제품들이 존재하고요. 보안 제품들을 오버래핑해서 그 자원들의 어떤 회사의 주요한
정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LSU가 지금 창업한 지 10년, 네. 13년 됐죠? 2005년에 네. 창업했으니까 네, 10년 됐는데 지금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그 서버 보안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문 분야들, 네. 뭐 계정 관리라든지 시스템 통제, 사후 감사, 사전 예방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문화된 네. 솔루션을 다 이미 그 개발하셔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희는 저런 그 사전 예방을 위한 뭐 취약점 분석 대표라든지 뭐 계정 관리 시스템 통제 및 뭐 사후 감사를 위한 저희 분이 서버 관련된 보안 제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네. 지금까지는 엔터프라이즈 큰 회사 큰 공공기관 데이터 센터 네네. 위주의 접근을 좀 해왔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기술들을 조금 더 주요한 정보 주요한 기술들을 이제 취합해서 네. 이 중소 중견기업을 가지고 서버가 한 10대, 20대 있는 네. 관리가 안 되는 회사를 타겟으로 현재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요번에 나온 그 이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통합 서버 보안 이제 솔루션이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거겠네요? 아,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의 주요 기능들을 모아갖고 테트라실드라고 하는 어떤 네. 그 조금 더 쉽게 주요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인력이 지금 모두 85명인데 뭐 회사 이름이 처음에 LS 유닉스 명령어처럼 네. 엔지니어가 거의 태반이네요. 그러니까 네, 엔지니어 디벨로퍼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에 사실 기업 이념이 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고객이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우리 임직원들이 같이 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 큰데 대상이었다면 이제 네. 조금 더 중소 중견에 해당되는 파트의 엔지니어들이 보안 쪽으로 기술적으로 네.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한 운영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좀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네. 그 좀 대형 제조 기업들 그런 네. 쪽에 이제 다양한 이제 서버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 쪽으로 네.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또 어떤 그 전략적으로 어프로치 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미션과 좀 어울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대기업들을 많이 했기도 하고 하기도 지금도 저희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 중소 중견 기업의 이쪽에 갖고 있는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다 뭐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는 이제 네네. 중소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원들을 잘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네.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앞으로 이제 뭐 중소기업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벤처기업부 네, 만들어졌으니까 네.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하면서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네, 같거든요. 그쵸. 그럴 때 사실 보안은 굉장히 네.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미리 좀 선점하시려는 선점할 의도는 아니고요. 네. 조금 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중소 중견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나라의 방향에 맞추는 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11월 달에 나온 이제 통합 서버 보안 솔루션 테트라 실드 네. 이것이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이 네 가지 분야에 이런 네. 것들을 다 중소기업용으로 함께 패키지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저희가 이전에 공급할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큰 기업에서는 굉장히 네. 어려운 설정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또 전문 인력들 많으니까. 네네. 근데 중소 중견기업 서버를 20대 정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뭐 취약점 관리라든지 뭐 계정 관리, 뭐 접근 제어, 세션 로깅에 관련된 영역에서 주요한 펑션들을 타겟팅해서 모아서 네. 사용하기 좋게 만든 그 제품이 테트라 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따가 뭐 자세한 것은 네. 김병만 팀장이 해야겠지만 이게 특히 이제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직관적이고 이런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그 아마 사용자들이 이렇게 저희가 정책 베이스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한 마음으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컴플라이언스 대응이라든지 네. 뭐 정책 뭐 이런 것들 사실을 그 중소기업에서 네. ISO 인증이라 이런 것들을 다 그것만 전담한 인력이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것이 약간 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 프로덕트 그 테타실드를 사용하시면 뭐 보안에서의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ISO 27002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네. 저희 프로덕트를 사용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인증과 관련된 일과는 관련이 없지만 네. 어떤 그 어떤 그 갑이라는 회사에 뭔가 공급할 때는 뭐 금융이면 금융, 제조, 네. 의료에 따라서 그 상위 기관에 해당되는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로 이게 이런 서버 통합 서버 보안 솔루션이 네. 도입이 되면 진짜 전역 있는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 네.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아, 전역 있는 삶이 보장될 뿐더러 네. 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그 회사 내의 어떤 시스템들의 보안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뭐 보안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 네네. 네. 어떤 자금적인 측면, 또 이게 어떤 인력적인 그렇죠. 측면. 네. 근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여러 중소 중견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본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건 네.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테트라실드 서비스실드라고 하는 어떤 걸 제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네. 기본적인 보안 컨설팅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영역 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회사에 맞는 중소 중견기업에 맞는 보안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네.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아.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가능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 체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 가성비라든지 아, 예. 어떤 관리 편의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좀 그 LSO에서 네. 뭐 사전에 그런 것을 좀 같이 좀 진단해주고 네. 상담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플러스 되게 중요한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한 3명 정도의 이제 컨설턴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중소 중견기업들의 현재 스테이트를 잘 판단해서 가이드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어차피 이제 이런 쪽으로 네.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이 분야로 네. 제가 보기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전략적인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회사 내에서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전문 이제 컨설턴트들이 네. 중소 중견기업 업종마다 또 다양한 네. 또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이제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네. 노하우를 축적하여 나가시면 네. 그것이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예. 사실 업종마다 다른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네네.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 공공 뭐에 따른 측면에서도 다른 룰들을 또 중요시 여기는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처럼 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그 도메인에 따라서 테리토리에 따라서 해당되는 중요성을 가지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양한 그런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이따가 Q&A 시간에 네. 다시 보고 이제 김백만 팀장하고 여러분들 그 테트라실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LS웨어 예. 처음에 신입직으로 들어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야, 굉장히 중소기업에서 신입직으로 들어와서 지금 몇 년 계신 겁니까? 지금 내년 회사 역사네요, 그러니까. 아, 역사까지는 네, 아니고요. 네, 내년도 네. 되면 한 만 10년 되는데요. 네. 워낙 또 대표님도 좋으시고 네, 네. 회사 임직원들 저희 다 좋아가지고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실제로 뭐 이렇게 시연은 아니지만 예. 굉장히 스크린샷에서 많이 떠오신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운영자라든지 다 전문가 분들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게 이제 이것이 테트라실드가 이제 도입이 될 때는 예. 구성이 뭐 이게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는 이제 전용 장비로 납품이 될 거고요. 아, 그래서 전용 장비로 이제 그 안에 각각의 기능들이 이제 패키지화돼서 될 거예요.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절감해서 네. 초기에 이제 도입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 맞는 전용 장비로 제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이제 중소기업의 보유한 서버에다가는 이제 에이전트를 심고 예 맞습니다. 네, 같이 이제 통신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장비가 이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게끔 될 거고요. 네네. 이제 각각의 이제 저희가 대상이 되는 그 서버들은 에이전트가 네네. 설치가 돼서 운영이 네.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뭐 이게 셋업하고 예. 뭐 하는 데는 그렇게 커다랗게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고요. 네. 이미 이제 매니저는 패키징화 돼서 다 세팅이 돼서 나가는 거고 네.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OS 타입에 맞게끔 설치 패키지가 제공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패키지를 뭐 누구든지 실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아주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회사마다 다양한 서버가 있을 수 있죠. 예. 종류가요. 그렇죠. 서버들 지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류들. 기본적으로 현재 뭐 EOS가 된 그런 운영 체제 말고는 네.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EOS가 된 운영 체제도 저희가 아까 서버 안에 대해서 10년 이상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들이 다 있긴 합니다. 네네. 아까 뭐 대표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 그 회사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보안 정책 있잖아요. 예. 사실 보안 정책이 중요한 건데 예. 이것을 잘만 해놓으면 이제 편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운영자 입장에서 이제 편한 예. 건데. 이거를 사실 중소기업의 그 IT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업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되게 좀 이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저희가 이번 그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 서비스 안에는 각각의 그 기업 내부에서 지켜야 하는 룰들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룰로 다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치약점 진단에서도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 서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진단해야 네. 되는 사항들에 대한 리스트 네.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패스워드 정책이라든지 뭐 계정에 대한 보안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룰 세팅해서 나갈 거고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기네 기업에 맞는 보안 네. 정책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기 위해 이런 룰 기반의 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룰 기반에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LSL가 이쪽에 이제 오랜 경험을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축적된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룰 기반을 다 만드시면 되게 좋은 건데 예.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쓰다 보면 아, 요 룰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나중에? 아, 예,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 정책하고 네. 선택적 정책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 네. 이제 스탠다드한 그런 네네. 정책이 될 거고 이제 선택적인 거는 기업 환경에 맞게끔 네. 뭔가 많은 수정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접근제어 같은 경우는 특정 네.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시스템 그룹만 추가한다거나 네네. 이런 간단한 설정만 하게 오케이.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한 걸 강조하셨는데 예. 정말 그 운영자가 뭐 엄청난 보안 잘 모르더라도 예. 쉽게 그 룰을 자기 그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진짜 이렇게 이 간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 할 때 앞으로 이런 그 룰은 계속 버전이 될 때마다 물론 이 장비도 버전이 되겠지만 예. 이 룰도 굉장히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룰들을 조합해서 복잡한 룰을 만들 수도 그렇죠. 있고요. 여러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가이드를 통해서 네. 이제 기업 그 룰이 사실 그 기업하고 맞는지는 네. 얘기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는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주요 기능 이게 이제 취약점 진단이라든지 예. 예방 관점에서 또 계정 관리라든지 또 시스템 통제 접근 제어라든지 예. 또 세션 로깅 이 네 가지 부분별로 예.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예.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예. 네. 자 먼저 취약점 진단. 네. 자 이것은 지금 그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취약점 진단 잘 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네. 것들이냐고 하면은 뭐 시서버가 들어왔을 때 이제 네. OS를 세팅하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네. 그 안에 어떤 세팅값이 잘못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설정에 대한 취약점들을 진단해 줌으로써 네. 어느 정도 가장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산업별로 가이드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네. 상시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신 네. 아까 그 잘 룰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네. 글로벌 기업보다 외국 기업보다
더 이런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더 잘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죠.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외산 제품을 지원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외산 제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환경하고 그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요구하는 화면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사실 있을 수 있고 운영 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좀 받고 그러면서 좀 더 이 국내 사용자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이렇게 화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먼저 이제 치약점 진단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할 에이전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점검을 수행하는 내역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점검을 할 때 뭐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걸로 점검을 수행하시는데요. 이 제품은 자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 LSA 통합 서버 보안이 설치가 된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개발자가 아니고 잘 모르더라도 신입 직원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아주 편하게 웹상에서 체킹만 해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끔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직관적으로. 예. 네. 자, 이건 뭔가요? F308 입구선은 뭔가요?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샘플로 등급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A부터 뭐 F까지의 등급이 있으면. 아, F가 나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점수를 이제 저희가 뭐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점 이상은 A, 몇 점 이하는 뭐 B, C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등급이 나왔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네. 저희는 웹상에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웹상에서 그 점검한 내역에 대한 실제 결과 리포트, 상세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그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박스는 이 지금 계정 인계값 설정에 대한 치약점 항목이에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뒤에 보이는 계정 관리랑 좀 연동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해당 항목을 클릭했을 경우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떤 치약점이, 이 치약점이 어떤 기준으로 치약점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치약점을 조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조치 가이드까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직에 운영하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가 모든 OS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 길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계정 인계값에 대한 그 설정, 그 치약점 항목을 보셨는데 방금 전에 그 기준값이 5였어요. 그래서 인계값이 5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취약한 항목으로 나오는데 이 계정관리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거를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각각의 계정별로 그런 인계값 설정을 다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정관리 그 연동이 되면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실제 그 계정 인계값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라고 설정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 안에 있는 계정에 대해서 일괄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점수가 아까 308에서 318으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걸 수행하고 나서 재진단을 수행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실제 아까 배드라고 나왔던 것들이 OK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계정 리스트 쫙 나왔었는데 실제 발견된 계정들도 그 계정 관리를 통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취약한 항목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그 취약점 진단 같은 것은 이제 보통 그 중소기업에서 어떤 주기로 뭐 하면 보통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를 진술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1년에 몇 번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맞고요. 보통 설정에 대한 취약점들이 한번 설정해 놓으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운영하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뭔가가 액션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른 취약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게 이런 맞고 이런 것이 뭔가 노티스로 오기도 합니까? 아, 노티는 따로 안 오고요.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웹상에서 현재 자동으로 점검을 돌리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현황 정보가 보이게 되죠. 자, 웹상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뭐 태블릿이라든지 PC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같은 기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 접근 제어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IP라든지 왜냐하면 밖에서 보안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보게 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정 관리.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중소기업에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계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사전에 저희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실제 기술에 대한 유출 부분들이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해요. 근데 그 내부자 중에서도 전직 직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퇴사한 직원이? 그렇죠.
테타주의 시스템에 접근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이 테타를 했는데 네? 그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 뭐 권한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보안 정책들이 네. 그 일련의 과정에 맞춰서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네네. 실제 그 사람이 뭔가 정보를 가지고 이 빼낼 그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네네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은 뭐 OS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HP도 HPUX도 있고 솔라리스도 있고 네네. 리눅스도 있고 각각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의 이기종 서버에 대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 계정을 생성할 그 시스템들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네네.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생성할 계정에 대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이제 OK를 누르시면은 실제 그 안에 정책도 같이 입력하는 화면들을 제공합니다. 패스워드 이런 정책.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패스 계정에 대한 보안 정책도 같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웹상에서 바로 생성된 계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방금 전에 LS01이라는 계정을 만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 시스템상에 들어가서도 실질적으로 계정이 생성된 것들을 각각의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한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이게 접근 제한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술적 자산이 있는 데라든지 네. 아니면은 엄청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서비스를 하는데 네.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네, 데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시스템 상에 있는 기능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스템 자체에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뭐 네. 유닉스 쪽 같은 경우는 뭐 TCP 래퍼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 개별 서버마다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 설정에 대해서 나중에 히스토리 관리도 안 되고 네. 실제 퇴사를 했을 때 그 접근했던 그 권한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접근 제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네. 어떤 또 편리성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근 제어 정책들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접근 제어 룰이 뭐 예를 들면 그 텔넷, FTP, 뭐 SSH 등 서비스별로도 가능하고요. 그런 정책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 정책을 적용했을 때 이제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바로 차단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니터링 모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로 접근을 시도하는지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액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IP, 뭐 range,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 네. 뭐 계정, 서비스 이런 원하시는 환경에 맞게끔 그냥 그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 방금 전에 IP 레인지로 접근 제어를 정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거는 해당 정책에 걸려서 세션이 차단된 경우고 아래는 정책에 맞게끔 적용이 돼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접근 제어도 그렇고 계정 관리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LSU에서 이제 어떤 엔터프라이즈급의 네. 대기업의 제조기업 쪽 이런 걸 개별 솔루션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이런 중소기업용 만들 때 네. 어떤 좀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좀 약간 변경시킨 것들이 있나요? 단점이라든지 뭐 그런 변경시킨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한 기능들이 좀 많습니다. 그 안에. 네, 네. 근데 사실 그 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정책들과 그 기능들을 가지고서 좀 더 이 보안 정책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최대한 간편하고 좀 더 좀 심플한 그런 것들만 뽑아서 만든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명령 통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악의적인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용자 실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진짜 필드에서 네. 정말 좀 많이 벌어지나요? 어떤가요? 사실 이게 그 외부에서 공격 들어온 것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괜히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기업의 그렇죠. 이미지에 영향을 줄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공개가 안 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RM 명령어를 뭐 잘못 날려가지고 그 안에 뭐 USR 밑에 명령어들이 다 날라가서 시스템에 뭔가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복구를 다시 또 해야 되고 네네. 그럼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거죠. 아. 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실수라든지 아이즈 명령에 대한 것들, 시스템 위험 예방하는 것들인데 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예. 그래서 명령어 통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룰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cat 그다음에 뭐 vi 뭐 이런 명령어들도 넣을 수 있지만 사실 네. 그 명령어만 넣는 게 아니라 명령어 뒤에 들어가는 문구까지 다 넣어서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위협이 될 만한 리스트들은 저희가 다 DB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네. 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보이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면은 cat하고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돼 있는데 그 명령어를 쳤을 때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걸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좀. 네네. 그래서 실제 정책 적용 전에는 이 해당 명령어를 쳤을 때 해당 리스트에 대한 그런 출력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정책을 적용한 후에는 네. 이 세 가지 정책으로 저희는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명령어에 대한 취소, 네, 하나는 캔슬. 예, 그쵸. 네. 하나는 이제 또 세션에 대한 차단, 네. 하나는 얼랏. 그래서 네. 얼랏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고 네. 경고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위협적인 명령어 같은 경우는 아예 세션을 차단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런 액션의 행동에 대해서 경의를 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뭐 어떤 다를 수도 있겠죠. 네,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션 로깅 같은 경우는 네. 나중에 사후 감사용으로 적용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이 잘 돼 있으면 네. 우리가 뭔가 회사에서 어떤 악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그거를 감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네.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 보면은 운영자들 입장, 그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아 사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거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윈도우하고 유닉스 쪽에 세션 로깅돼서 나오는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OS의 특성에 맞게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약간 행위 기반의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각각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스냅샷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입력하고 출력된 값에 대해서 입출력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로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요거는 이제 치약점 진단을 이제 적용해서 구축한 네.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기존에 가장 치약점 진단을 할 때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각각의 시스템에 진단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사실 뭔가 보고를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치약을 한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엑셀로 리스트가 나왔는데, 현황을 보고 싶어 하세요, 위에서. 그렇죠. 그럼 그걸 정리해야 되는 다 수작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좀 자동화된 툴을 도입함으로써. 깔끔하게 리포트로. 그렇죠. 진단도 자동으로 되고, 그 네. 결과도 역시 자동으로 리포트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예. 네. 현실적인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자,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아, 요거는 이제 계정 관리하고 접근 제어, 세션 로깅을 함께 구현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서버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계정에 대한 생성 정책들을 네. 설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계정들은 이 시스템에 접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책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허용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가 아까 사후 감사 쪽이랑 네. 명령어 통제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통합적으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서버가 도입해서 운영하는 환경에서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보안적 요소들을 하나로 관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제 앞으로 네. 요 이제 통합 서버도 계속해서 진화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뭐 여러 가지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이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또 진화될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는 좀 네. 통합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테트라실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제품들의 주요 기능들을 통합을 한 건데 네? 이거 외에 네. 좀 더 다른 솔루션들과 연계해서 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로그 분석,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좀 더 위협에 대한 것들을 진단하거나 그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또 다른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아. 좀 더 내부의 보안을 좀 강조할 수 있게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들어왔습니다. 대표님도 나오시죠? 네, 여러분 이제 Q&A 시간 들어왔고요. 자,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 저희가 또 이제 그 추첨해서 스마트 물건 추첨기도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질문자 하신 분 다섯 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선님, 서버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야만 하는 건지요? 그럼 윈도우, 리눅스 등 모든 OS를 지원하는 건지요? 모든 OS를 다 지원하고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설치돼서 운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버에 에이전트가 설치되면요. 예. 기존 서버에 뭔가 저게 오버헤드를 주는 건 아닙니까?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서버에 가장 영향을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는 것들이 부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제품을 납품하고 했을 때 에이전트 이슈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최민희님께서 클라우드에 IaaS로 설치된 서버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클라우드 서비스? 네, 클라우드 인터넷 에저 서비스. 예, 저희가 그 인터넷 에저 서비스를 하는 데는 그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약간 고정 IP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강성호님께서는요, 메이저 역할을 하게 되는 테트라 쉴드 장비가 해커로부터 뚫리게 되면 모든 정보가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테트라 쉴드의 보안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희가 계정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정보가 다 매니저에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 저희 매니저에는 시스템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정보들은 하나도 없고요. 실제 취약점 진단한 결과라든지 그걸 운영하기 위한 계정 정보들은 있는데 그 결과들은 다 암호화돼서 관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그 에이전트와 통신이라든지 사용자가 외부로 접속하는 웹통신 같은 경우도 다 암호화 통신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보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용 장비를 가지고 같이 공급한다는 이유도 그런 보안 정책들을 다 세팅을 해서 적용해서 납품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네. 김태형님, 하드웨어 장애나 리소스 임계치 도달 또는 웹 서비스 장애에 대한 알람 기능이 있는지요? 웹 서비스 장애에 대한 알람 기능은 없고요. 그 일부 리소스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시스템상의 메모리 사용률이라든지 네. 그런 리소스에 대한 그 현재 상태 스테이터스를 볼 수 있는 그 화면에 있는데 그거를 따로 저희가 알람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고진호님, 룰셋 증가에 따른 퍼포먼스 영향은 없을까요? 실제 저희가 룰셋을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하는 테스트도 해봤고 네. 그 실제 고객사 같은 경우들도 점점 이 룰이 이 저희가 기본 룰들이 있고 그걸 또 조합하다 보면은 상당히 룰들이 많아져요. 네네. 이렇게 운영하는 환경에서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 검증된 제품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김소리님께서 기존의 통합 계정 관리 제품과 차이점과 연동 사례가 궁금하다고요. 이 통합 계정 관리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제품하고 좀 컨셉 자체가 좀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OS에 있는 기존 한 기반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OSN 시스템에 있는 계정들을 그대로 매니저에서 관리하는 개념인 거고 네. 기존에 이제 통합 계정 관리 같은 경우는 좀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시스템상의 계정과 그 사용자의 계정 좀 매칭해서 뭔가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기존의 통합 계정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 계정과 게이트웨이 서버에 그런 계정 매칭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실제 도입할 때 그런 작업들이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매니저만 설치해서 에이전트만 설치하게 되면은 시스템상에 있는 계정 정보들을 매니저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차이점 같은 경우는 그 계정에 대해서 어떤 IAM 같은 경우는
그 승인 결제 기반으로 그런 계정의 뭐 생성부터 삭제까지를 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기업을 좀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일제 요청에 의해서 운영자가 직접 그런 것들을 세팅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존 제품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중소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할 때는 지금 이거 설계하실 때 그런 점들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운영하시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견들을 좀 많이 취합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오늘 설명해 주신 테트라실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 사실 그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 아 이것이 가격대가 아, 이 정도면 참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편하게 한번 써주세요. 네. 사실 대표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것들 어디서 이런 피드백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이런 테트라실드가 이런 식으로 좀 적혀있으면 좋겠다는 것들 여러분들 또 전문가식 수요처시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서 우러나온 그런 피드백 좀 주시면 굉장히 이런 또 이런 IT 전문 기업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따가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네. 도입 비용하고 네. 월 베이스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얼마인지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토크화이트에서 이렇게 100명의 어떤 자문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런 고민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기업이 IT 전문 기업이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할 때. 네. 어떤 100명의 자문단한테 이렇게 딱 물어봐가지고요. 네.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능식면도 그렇고. 네. 저도 한번 내년도에는 우리 토카트 회원들 중에서 이런 100명의 자문단을 좀 뿌려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기업들하고 좀 매치시켜가지고 해주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주 솔직한 얘기들을. 자, 이민규님, 룰셋을 여러 환경에 따라 템플릿으로도 선택 가능하게 지원하는지요? 기본적으로 여러 환경에서 하게끔 만들려고 한 게 저희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원하시는 환경에 맞게끔 좀 선택하는 것들은 사실 구축할 때 저희가 가이드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의 컨설턴트가 실제 고객하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요거를 적용하는 게 좀 더 맞을 거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가이드가 들어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김병국님, 만약 테트라실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긴급 복구 및 대처 방안이 간단한지요?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가 클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이게 뭔가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운영에 영향이 있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으로 통제를 하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접근 제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정에 대한 부분, 세션 로깅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매니저가 고장 났을 때 OS상에서 그것들을 이제 저희 OS에 있는 그런 팜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OS에서 그 룰대로 가져갈 수 있게 적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네. 실제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는 이중화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있지만 네.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좀 타겟을 뭔가 이중화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백업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복구해서 바로 그렇죠. 복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저희 테트라실드 매니저가 문제가 생기고 없어지더라도 에이전트가 작동돼 각 서버가 작동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매니저는 매니저만의 복구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권보람님, ERP 솔루션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어떤 페이지 수정 권한을 준다고 할 경우에 이런 행위를 테트라실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 ERP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뭔가 계정에 대한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OS 계정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런 기능들은 사실 현재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차지용님은 매일 예약 설정된 점검 진단을 한다면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점검을 수행할 때 그러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단 대상의 퍼포먼스냐 아니면 저희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의 퍼포먼스냐. 네. 그래서 진단 대상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요소만 저희가 가지고 와서 매니저에서 그러한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 리소스 측면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취약점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상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점검, 운영하는 서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게
그러니까 CPU 점유율을 몇 퍼센트 이하로 적용해가지고 정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리소스를 최소화했고, 그 다음에 저희 매니저적인 측면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테스트를 했을 때 1000대 이상 뭐 적용을 해서 테스트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 장비 쪽이 잠깐 나왔었는데 각각의 운영 환경에 맞는 전용 장비들을 하드웨어를 고려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치열님은 테트라 실드를 매니저 장비 없이 VM에 소프트 설치가 가능한가요? 관련해서 라이센스 기준도 궁금합니다. 네, 테트라 실드 매니저 장비, 사실 테트라 실드는 매니저를 이렇게 기본으로 저희가 전용 장비를 도입해서 네네. 조금 더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떤 노고를 줄여주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뭐 꼭 어떤 고객사에서 그 VM에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다른 라이선스 체계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권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님은 퍼포먼스 저하가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는 건지요? 뭐 퍼포먼스 저하가 없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는 건지? 이 특정한 기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사실 이제 내부에 돌아가는 기술들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서버 보안 쪽 제품을 지금 10년 가까이 네네. 이제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대상으로 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에이전트 기반에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최적화가 이미 돼 있겠죠. 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 정확히 어떤 기술을 했다는 네네. 거는 윤대섭님, AD가 있는 경우에 AD에도 접근해서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지요? 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AD 계정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정책을 적용할 수 있지만 AD 계정에 대한 그런 정책 변경이라든지 뭐 그런 계정에 대한 보안 정책 변경은 사실 공고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AD는 AD 관리하는 또 다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접근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네. AD 안에 있는 도메인에 있는 그 계정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AD를 접근하게 계정을 공유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LDAP도 이제 서포트하고 베이스 제공합니다. 윤성환님, 명령어 통제 기능이 스크립트 내에 존재하는 명령어도 통제 가능한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실제 저희가 입력하는 거 말고 스크립트로 만들어 실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 명령어들을 뭐 다 만들어서 스크립트화해서 돌리는 게 편하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통제가 가능합니다. 네. 박선희님, 테트라 실드로 소규모 기업에서 서버 통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버는 몇 개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뭐. 사실 크게 제약은 없는데 저희가 이 테트라 실드라는 걸 나오면서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지만 최소 5대에서 뭐 10대, 20대 그래서 저희가 50대까지에 대한 가이드를 우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더 큰 볼륨 같은 경우들은 뭐 크게 문제는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께서 관건은 가격일 거라는데 박사님 가격을 한번 써주세요. 아 이거면 내가 사겠다. 댓글 남겨주세요, 박사님. 네, 나 송기윤님, 이건 아까 얘기에 나온 거고 정도환이 가상화 서버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통제가 가능하신지요? 질문의 의도가 조금 네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나중에 가서. 좀 구체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치규님은 CC 인증은 어느 정도인지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도 진출을 하고 지금 있는 모색을 하고 계신지 네. 네, 테트라 실드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지금은 진출할 플랜이 아니고 국내 중소중견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 테트라 실드에 모체가 되는 그 저희가 기존에 이제 큰 대기업이나 데이터 센터에 공급했던 그런 프로덕은 CC 인증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형님, 자체적으로 룰베이스 AC가 지원되는지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지원되는데 AD에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의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D 연동하고 알백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AD 연동은 되는 거고 예. 알백은 그대로 좀 서포트하는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지용님, 아까 예로 나온 것 같은데 접근 제어에서 퇴사 직원 등 원격으로 접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요?
원격으로 접근 제어할 때 아마 원격 제어 서버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뭔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끔 허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네. 내부 보안 정책상.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 설정이 가능하죠. 차지용님은 모바일 접근 제어도 가능한지요? 아, 모바일은 따로 접근 제어를 저희가 하지는 네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준용님, 비인가 IP에서 접근한 기록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현재는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네. 리스트로 리포트를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이민근이 김병국님, 이렇게 쓰셨는데, 다른 분들도 좀 오늘 들으시고서, 그냥, 여러분이 뭐 하신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대로 할건 아닌 거고요. 그, 저, 뭐야, 여러분들이 어떤, 아, 이 정도면 정말 중소중견기업에서 도입파한테 괜찮겠다. 뭐, 이렇게 월정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도입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또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의견 같은 거, 실제로 이제 뭐, 어떤 LS의 핵심 인력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직접 여러분들 피드백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다섯 분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제 강성호님, 네. 그리고 김수열님, 네. 그리고 차기용님, 네. 그리고 차지용님, 아 차지용님, 네. 그리고 박선희님, 박선희님,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 이민구님. 이민구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분께서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두분 이렇게 해보신 거 어떠세요? 실제로 막 이렇게 네. 일단 눈을 어디다 붙였나 모르겠네요. 네네네. 저희 LS 스타트라 실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은 기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도 사실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이어서 좀 정신이 네. 없긴 했는데요. 네네.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실시간적으로 뭔가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네네. 상당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좀 내년도 이맘때쯤에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통합서버번호를 이걸 좀 네. 많이 써가지고 실제 그 고객분이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내용 이마트리 그런 얘기를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사례 연구 네 업종별로 하겠습니다. 제조 유통 뭐 해가지고 네. 고객분 세분 정도 모아서 같이 얘기 패널 토크하면 그런 꽤 오겠죠?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자 오늘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크IT에서는요 지금 뭐야 아마 12월 뭐 마지막 마지막 전주까지는 거의 매일 있으니까요. 그 방송이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찾아두시면 편하게 방송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방송 된것 같고요.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